미어캣 랜드. 이런 옷, 또 이런 옷, 또 잠옷까지. 지금까지 미어캣 랜드에서 마땅하게 입을 옷이 없어서 맥랑 아빠는 촬영할 때마다 뭘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미어캣 랜드에서의 전용 옷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어캣 랜드. 먼저 패션 디자이너분과 만나서 옷 주문 제작에 대해 상의하였습니다. 옷은 긴팔우드, 반팔우드, 미어캣 동물 잠옷 이렇게 세 가지를 제작하기로 하였는데 이렇게 시안들이 하나씩 완성되고 맞는 재질 선택 후 옷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어캣 랜드의 메인 컬러를 사용하고 미어캣의 양쪽 발톱 색상인 검은색을 서브 컬러로 사용하여 넣었습니다. 후드에는 귀여운 미어캣 얼굴을 넣었으며 미어캣 랜드의 로고도 꽉! 주머니에는 미어캣들이 안길 수 있도록 위에 자크 형식으로 제작했습니다. 긴팔 후드 티와 비슷하게 미어캣 얼굴이 들어가 있으며 색상은 반팔이니까 좀 더 밝은 컬러로 갔습니다. 어때요? 좀 미어캣 같나요? 푹신푹신한 미어캣 잠옷, 양쪽 팔다리에는 미어캣 발톱처럼 검정색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미어캣 얼굴이 딱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옷을 입고 미어캣 흉내를 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못 보던 옷이 들어오니 숨는 미어캣들. 미어캣처럼 망도 보고 미어캣 포즈도 따라해보고 미어캣을 따라 구석으로 숨어도 보고 미어캣을 따라 이불 속으로 들어가보고 평소에 하던 짓이 아니어서 그런지 미어캣들이 도망가버립니다. 랑새가 가까이 와서 옷을 긁어봅니다. 저도 랑새 긁는 속도에 맞춰 똑같이 따라해볼게요. 잠깐 멈추더니 이제 물어뜯는 랑새. 저도 손가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루밍도 도와줄게요. 이제 이 옷은 겨울 때까지 봉인을 해둘게요. 맹세야, 그거 무는 거 아니야? 무는 거 아니야? 후드티도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주머니 속에 쏙! 정찰도 한번 쏙! 끝!